안녕하세요, 스피니에요. 오늘은 겨울나기 촉촉템들 한번 추천해 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잘 쓰고 있던 제품들도 있고 새로운 제품들도 있는데 정말 보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만 고르고 골라서 소개해 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폴라초이스 스킨 발란싱 클렌저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옛날부터 제가 여러 통 비운 제품인데 요즘처럼 건조할 때도 쓰면 정말 좋거든요. 조금 크리미한 그런 질감이라서 사용 후에도 당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좀 과도한 피지나 번들됨을 딱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걸로 메이크업까지 다 지운다기보다는 2차 세안제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침 세안에 쓰면 당기지 않고 정말 깔끔한 그런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냥 이 제품만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살짝 클렌징 디바이스랑 같이 썼을 때좀 부드러운 포뮬러의 장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좀더 개운한 느낌이라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첫 단계, 보습 단계인 토너, 스킨부터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수분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부터 또잘 쓰고 있는 랑벨 수분 잠금 토너인데 이 제품은 뭐랄까, 정말 가벼운 물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가벼운 질감이거든요. 근데 바르면 약간 에센스 바른 것처럼 속 건조를 싹 잡아주면서 정말 정말 촉촉해요. 특히나 겨울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쟁여놓고 쓰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일리윤 스킨도 추천하고 싶은데 이건 제형이 좀더 이렇게 되직한, 잘 흐르지 않는 이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취향에 맞게 이렇게 아예 가벼운 제형이 좋은지 아니면 좀더 되직한 제형이 좋은지 구분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두 제품 다 인공향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성분 없이 정말 속 건조를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서 추천할게요. 그리고 보습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크림 제품들, 보습 크림 제품들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로우캐스트 에키네시아 배리어 리커버리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까다로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제품이에요. 날씨 추워지면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건조함이라든지 민감함이라든지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라든지 다양한 피부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 장벽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좀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쫀쫀해 보이지만 흡수력은 또 굉장히 빠른 그런 제형이 마음에 들었고요. 보습력도 정말 좋고 100시간 보습 지속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거든요. 피부 장벽이라든지 가려움이 고민이신 분들은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키엘의 베스트셀러인 울트라 페이셜 크림. 이 제품은 피부 수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강화해서 이중으로 보습 케어를 해주는 그런 똑똑한 제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라서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빙하 당 단백질이랑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사용감도 마음에 들었던 게 사르르 녹듯이 가볍게 발리면서도 보습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용감도 좋으면서 빈틈없는 그런 보습력 원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할게요. 그리고 네오스랩 에센스 라커 리피드 세라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건조할 때 쓰면 수분을 잘 잠궈주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제형이 끈적이거나 이렇게 번들대지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형이 조금 특이한 게 캡슐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캡슐이 수분을 두번 잠궈주는 고보습, 유효 성분을 담은 그런 캡슐이라고 해요. 캡슐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부드럽게 롤링하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고요. 그리고 그린 얼루어 품평단으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피부 컨디션 개선 만족도에서 99%나 받았다고 해요. 저도 꾸준히 써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좀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께도 자신있게 추천할게요. 그리고 네오젠 V 바이옴 포밍 크림. 이 제품은 가장 먼저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특이한 제품이에요. 제품을 이렇게 조금씩 떠서 쓸 때도 좋지만 약간 눈가라든지 이렇게 지압점 마사지 하면서 쓰기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상으로 피부층 열겹 보습, 10회 사용, 피부 밀도 개선 효과가 다 증명된 제품인데요. 보습력이 정말 탄탄해요. 바르고 나면 되게 적당한 윤기와 함께 풍부한 영양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속당김이라든지 피부 장벽 보호를 도와주는 그런 바이옴 독자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플리케이터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보습력도 좋은 제품 원하시면서 영양감도 가치 있는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할게요. 그리고 몸에도 쓰면서 얼굴에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대용량 보습 제품 또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바이오덜마 아토덤 크림인데요. 이번에 세일하길래 사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성비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제형이 사르르 녹으면서 가볍게 바로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바르면은 옷도 좀 빠르게 입을 수 있고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무향이라서 진짜 좋고 아주 순하게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얼굴에도 쓰고 몸에도 쓰고 좀 귀찮을 때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일리언 울트라 리페어 로션이에요. 좀 더 쫀쫀한 그런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향이 약간 있으면서도 그래도 얼굴에 발라도 그렇게 자극적이라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건조해서 어떤 바디로션을 발라도 막 가렵고 이런 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따로 오일이라든지 크림을 뭐 굳이 덧바르지 않아도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습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웰라쥬 이 원데이 키트도 여전히 꾸준히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특히나 요즘같이 건조하면서 막 속당김 많이 느껴질 때 이 히알루로닉 키트 써주면 진짜 좋더라고요. 고농축 히알루론산 캡슐에 이 앰플을 섞어서 쓰면 되는데 시트 마스크도 물론 좋지만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여행가서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쓰고 나면 수분이 가득 채워지면서도 끈적임 없이 정말 촉촉한 그런 광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새삼스럽게 추천하고 싶은 촉촉댐 라뉴에 립밤인데요.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 없는 이런 100% 종이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요새 입술이 진짜 뭘 발라도 엄청 건조하고 트고 했었는데 요 립밤 또 며칠 꾸준히 써주니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약간 비건 립밤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립밤은 오히려 너무나 사용감이 좀 딱딱하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바르자마자 사르르 녹으면서 뭐랄까 입술 각질을 정말 잘 불려준다고 해야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밤이고 산뜻한 그냥 은은한 정도의 그런 민트 향도 바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보습템들 정말 고르고 골라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평소에 정말 정말 스킨케어템들도 엄청 많이 개봉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자주 쓰고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또 좋아하는 제품들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올리니까 보러 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